안녕하세요. 성업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진입니다. 오늘 성업피셔 사이언티픽 화요 세미나는 미래 차세대 시퀀서 NGS는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성업피셔에서 새로 출시된 전자동 NGS인 제넥서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COVID-19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관련된 성업피셔 사이언티픽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처음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4월 현재 COVID-19 글로벌 감염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3,000개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퀀싱할 때 NGS 같은 차세대 시퀀서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람에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산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마찬가지로 시퀀싱 되어서 과학자들이 분석했고요. 그 결과 박쥐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중간에 중간 숙주로서 이 천산갑이 또 천산갑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그 진화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연구가 나온 이 네이처 논문에서는 또 저희 아이언트랜트 성업피셔 NGS 장비를 사용해서 시퀀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업피셔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잘 편하게 시퀀싱을 사기 위해서 NGS 패널을 아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탈리아의 두 개의 연구팀이 이 패널을 사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전체 99% 이상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시퀀싱을 한 결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외로 유전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진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고요. 이 말은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그리고 좀 오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껏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했는데 바이러스가 또 확 진화가 돼버리면은 급격하게 진화가 되면은 이 약들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아이언 앰플릭스 SARS-CoV-2 리서치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전체 게놈을 굉장히 상당히 손쉽게 아이언트랜트 NGS 장비를 사용해서 시퀀싱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NGS로 바이러스 시퀀싱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오른쪽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샘플에서 필요한 데이터양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바이러스를 또 따로 배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앰플리식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수십 배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배양할 필요 없이 환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서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만 증폭을 해서 시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상당히 간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트랜트 NGS 시퀀싱의 특성상 아이언 CF 장비에서 라이브러리 준비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앰플리식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신속하게, 또 저렴하게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최신 정보입니다만은 로젤 파크 캔서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COVID-19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별로 증상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증세가 심각해지고 사망에까지 이르는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람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의 리셉터 부분을 직접 NGS로 시퀀싱을 해서 증상이 심각한 사람과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면역 시스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는 그러한 연구들이 지금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트렌트 NGS 시퀀싱을 하게 되고요. 또 아이언 트렌트의 온코마인 패널이 T셀과 B셀의 리셉터를 시퀀싱할 수 있는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을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COVID-19에 특히 위험한 사람을 먼저 빨리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치료를 하고 좀 더 빨리 준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관련돼서 서머피셔가 언급되고 있는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영국 정부에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과 공식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사 용량을 대폭 확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과 10번지를 이제 넘버 1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머피셔 상자를 들고 이렇게 장비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혀서 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MBC 뉴스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은 UCL의 연구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자분이 UCL의 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킹피셔 퓨리피케이션 시스템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리얼타임 PCR 장비인 7500 패스트 장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서머피셔에서 나오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아시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리얼타임 PCR,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는 이렇게 리얼타임 PCR에서 돌리게 되는 거고요. 서머피셔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 앞선 여러 다양한 리얼타임 PCR 장비들이 계속 출시되어서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모양을 잘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시면은 35화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순경 강하늘 뒤에 보이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모양인지 보셨나요? 장비 앞에 육자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장비는 퀀트 스튜디오 6라는 리얼타임 PCR 장비가 되겠습니다. 왜 장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드라마에서 또 저희 리얼타임 PCR 장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NGS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머피셔에서는 연구 장비와 의료 장비로 나뉘어서 이렇게 NGS 장비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사용이 출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는 가장 밑에 있는 최신형 장비인 아이언 트렌트 제넥서스입니다. 자, NGS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 12월 뉴스인데요.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에서 굉장히 위급했었던 암 환자인 미셸 두 살이었습니다.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었고 목에 있었던 거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아니라 암이었던 겁니다. 근데 NGS 시퀀싱, 아이언 트렌트 NGS 시퀀싱으로 굉장히 빠르게 어떠한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적적으로도 그 유전적인 변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재빠르게 참가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이 아이는 극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2019년 2월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또 이렇게 아이 사진이 나왔고요.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이러한 식으로 그냥 기존의 치료 방법이 아니라 유전적인 변이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표적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 자체는 지금 현재 온코마인 차일드우드 캔서 리서치 어세이라고 해서 이미 전 세계에 공개가 돼서 패널이 전 세계 병원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 아이의 목에 있었던 거는 연부조직 육종이라는 암이었었고요. 목 전체로 금방 퍼졌기 때문에 특히 위치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했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렌트 시퀀싱 후에 표적 치료제가 처방이 될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시시각각 나빠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치료실, ICU에 들어갈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금방
이 약을 표적치료 처방을 받고 나서 금방 좋아져서 퇴원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달 만에 암의 60%가 줄어들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암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뉴스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뉴스 동영상에서는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아이언 셰프 장비도 이렇게 뉴스에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알파벳을 외우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은 실제로 2018년 11월에 미국 FDA에서 정밀진료 신약으로서 승인이 실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암약이나 대장암약이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고형암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NTRK 진퓨전이라는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약이 굉장히 어떤 암인지 상관없이 이 약이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특정한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는 고형암 전체 환자에서 1%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기 위해서는 이 약의 극적인 효과를 환자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밀진료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NGS 장비라는 게, NGS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는 알 수 있겠는데, 하지만 사실 아직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인 것도 사실입니다. 샘플 상태라든가 아니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고도로 숙달된 NGS 전문 인력이 이렇게 NGS 실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NGS 장비가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쉬워졌다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NGS 시퀀싱을 하기 전 단계, 샘플을 준비하는 단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시퀀싱이 끝난 다음에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직은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사실은 FFP라든가 어떤 조직 같은 샘플이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의 전 단계가 아직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언트렌트 제넥서스가 전자동 시스템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넥서스에서는 DNA나 RNA 같은 핵산을 추출하고 정량을 하고, 그 다음 NGS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 NGS 템플레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NGS 장비가 원래 하는 NGS 시퀀싱을 한 후에 바이오인포메틱스 데이터 분석까지도 전부 제넥서스 안에서 전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자분들은 아이언트렌트 제넥서스에서 나오는 최종 보고서만 보시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등장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루 정도에 완료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혈장이나 용혈 같은 게 준비되면은 아이언트렌트 제넥서스 프리피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자기가 혼자 일하면서 핵산 추출과 정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터그레이티드 시퀀서로 올리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준비와 템플레이트 준비, 시퀀싱 데이터 분석까지 전부 완료해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퀀서에서는 GX5 칩이라는 GX5 칩을 써서 이러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2020년 하반기에는 좀 더 큰 용량의 GX7 칩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 최초의 턴키,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해주는 전자동 NGS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나고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을 덜 타는 NG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샘플로도 경제적인 시퀀싱이 가능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넥서스 시스템을 이미 먼저 도입해서 사용한 NGS 랩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핸즈온 타임이 10분 정도 걸리지 않았다든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NGS 시퀀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공통적으로 결국 이 NGS는 실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넥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세이는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액체 생검이라든가 0.1% 비율의 변이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아이언 앰프리식 HD, 그 다음에 기존의 아이언 앰프리식,
유전 질환에 대해서 커스텀 패널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온디맨드 패널, 즉 지금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유전자 50개, 100개, 200개에 대해서 어떤 커스텀 패널을 만들 경우에는 이 제넥서스에서 그대로 지금 시퀀싱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온콜로지를 중심으로 OPA, 온콜로지를 중심으로 온커마인 프리시전 어세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OCA 패널 버전 3, 아니면 아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조금 설명해 드렸던 T-cell receptor beta long lead assay 같은 패널이 이미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일로이드 혈액암 패널도 지금 제넥서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나아가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졌었던 브라카 유전자를 시퀀싱할 수 있는 브라카 패널,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패널도 어세이도 지금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네서스 시스템과 GX5 칩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경쟁사 NGS 장비가 예를 들자면 4대가 저 칩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 칩의 4개의 레인을 각각 나눠가지고 시퀀싱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다 돌리는데도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핸즈온 타임이라고 해서 실제 연구자분이 작업하시는 시간도 10분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NGS 장비는 90분이나 2시간 반 정도씩 걸리던 게 굉장히 짧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을 해서 4번을 런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는 GX5 칩에서는 한 번 만에 전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 칩 안에서 4종류의 패널을 4개 레인으로 나눠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전부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32개 샘플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NGS도 불가능했던 칩과 시약을 장비에 세팅하고 나서 2주 동안 나눠서 천천히 나눠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약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통을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해서 세팅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편하게 세팅해서 런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걸쳐서 나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16개, 20개, 30개 샘플을 시퀀싱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존 NGS 장비에서는 그게 다 모여져야지 비로소 저렴하게 시퀀싱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요. 샘플 수가 적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나 두 개 레인만 치워서 저렴한 경제적으로 NGS 시퀀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미 서버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 서버 없이 굉장히 간편하게 NGS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는 온코마인 리포터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탑재가 되면서 어떤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나왔는지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약들이 승인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임상시험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또 추가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닌데요. 소프트웨어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샘플을 정하는지, 몇 개의 샘플을 시퀀싱하는지를 이러한 식으로 클릭, 클릭, 클릭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적당한 수의 샘플을 지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샘플을 지정하게 되면은 샘플당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넥서스를 통해서 NGS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지 고객 반응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곳들이 되겠네요. 전 세계 1위의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든가 전 세계 2위, 아니면 중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랩코어라든가 Q-Scales Solutions, UCF대, 그 다음에 일본의 정밀훈련 임상시험인 스크럼 재팬을 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원 연구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NGS가 굉장히 실험이 밀려있는 경우도 많고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모든 곳에 NGS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점점 더 NGS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해졌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넥서스를 써봤더니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괴로움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장비로 생각이 된다.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NGS 패널도 썸머피셔에서 이미 이렇게 개발돼서 출시가 되는데요. 뉴스의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전자동 NGS 장비인 제넥서스에서도 이 패널이 최적화돼서 곧 출시될 거라고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서스에서 점점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 크기 장비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썸머피셔에서 나온 NGS 장비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좀 가장 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요약하겠습니다. COVID-19 관련돼서 진단이나 연구에서 썸머피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얼타임 PCR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 센거 시퀀서, 차세대 시퀀서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NGS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장비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또 단점도 있었던 셈인데 썸머피셔에서는 미래 NGS라고 할 수 있는 제넥서 시스템을 출시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아마도 세계 최초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조금만 교육받으면 NGS 연구에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미래의 NGS 시스템이 출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간편하게 NGS 첨단 연구와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세미나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메일 어드레스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